네, 이번에는 여기 간담회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담회 일정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얘를 예, 작업하기 편하게 예,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얘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캠퍼스 열어볼게요. 소스 만들 때는 크게 만들어서 인터넷 용으로뿐만 아니라 인쇄용으로까지 쓸수 있게 넓이를 한 700에 예, 높이도 700인 네, 캠퍼스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구석에 놓고 예,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네들 보시면은 약간은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박스에다가 예, 라운드 형태 만들어주고 그라데이션 주고 그렇게 되는데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요. 백그라운드 선택하시고 패턴을 넣어줄게요. 에디트 필에서 네,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패턴에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패턴을 네, 선택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그 다음에 흰색으로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라운드 사각형 선택해 볼게요. 네, 라운드 레탱귤 툴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필 픽셀을 선택하시고, 라운드 크기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네. 라운드 박스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라운드 박스에 그라디언트를 갖다가 적용시켜 줄게요. 그라디언트 예, 그라디언트를 갖다 적용시키기 전에 먼저 그림자 한번 줄까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네, 드롭 섀도우로 선택해 주시고, 디스탄스는 0. 예, 0으로 처리하시고, 사이즈는 12. 그리고, 오파시티는 50. 뭐, 요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오파시티하고, 그 다음에 디스탄스 값은 0. 사이즈 12 정도 그림자를 주시고요. 테두리도 한번 줘볼까요? 테두리는 스트로크. 근데 테두리는요, 검정이 아니라 좀 회색으로, 밝은 회색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한 2픽셀로 그리 크지 않게 예, 선택해 준 다음에 OK 적용시켜 줄게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일단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박스를 그려주시는데 약간 네,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들어갔는데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네,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의 라운드 형태인데요. 우리도 라운드를 그려볼게요. 얘네들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라운드 크기는 한 8픽셀 정도, 네, 8픽셀 정도 선택하시고 색상은 그냥 임의의 파란색으로, 예, 파란색으로 일단은 임의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를 쭉 했어요. 예, 드래그하면은 위에는 휘어져 있죠. 예, 위에는 휘어져 있고. 그리고요, 밑에도
이렇게 라운드 져가지고, 예, 잘라버려야 될것 같아요. 라운드 지게. 그러면은 반대로, 예, 반대로 작업해야 되는데,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예, 다른 색깔로, 예, 보색을 선택하시고, 보색이 선택되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예,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예, 드래그 해서, 보시고요. 제가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끝에 부분을. 예, 그렇게 해서 여기 끝에를 맞춰주세요. 여기 끝에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그 위에 있는 붉은색의 라운드 사각형을 셀렉트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섬유 박스를 클릭하면 셀렉트가 되죠. 그리고 얘는 눈을 가려주고 밑에 있는 파란색의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딜리트 눌러서 잘라버릴게요. 그러면은, 네, 얘네들 끝에가 이렇게 휘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휘어진 걸 만들었으면은 반대로, 예,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을. 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반대로 밑으로, 예,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갖다가 기존에 있죠? 얘를 다시 셀렉트 해볼까요?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섬유 박스 클릭. 하게 되면은 셀렉트가 되죠. 요 상태에서 제가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요, 그라디언트를 적용시켜 두도록 하는데 그라디언트가, 예, 반대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얘네들의 색상을 조금은 어둡게, 예, 조금은 어둡게 처리해 줄 거예요. 포그라운드 컬러는, 예, 어두운 색에서, 파란색에서 어두운 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에서, 예, 파란색에서 얘도, 예, 좀 밝은 색으로,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같은, 예, 파란색에서 어두운 파란색, 또 하나는, 네, 밝은 파란색.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당기세요. 가운데에 밝은색 부분 놓고 끝에를 클릭해서, 네, 추가한 다음에 스타 컬러를 추가한 다음에 색상은 어두운 색깔로, 네, 가운데는 좀 밝아도 되겠어요. 가운데는 좀 밝아도 되고 양 사이드는 어둡게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적용하시고 얘를, 예, 살짝 쉬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만, 예, 조금 이렇게, 예, 적용을 해주시고요. 선택 해제하고 얘를 뒤집을게요. 예, 위아래로 뒤집어 주도록 하는데요. 에디트에서 트랜스폼 안에서 플립 호리젠탈은 좌우로, 플립 버티컬은 상하로. 일단 상하로 뒤집어 줄게요. 예, 상하로 뒤집었어요. 그 다음에요,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줄게요. 레이어를 큰 박스, 큰 흰색의 박스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동 툴로 걔네들을 이렇게 살짝 내려줄게요. 이동 툴로 이렇게 내려줬어요. 이렇게 내려서, 예,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에 많이 좀 뭐랄까 이쪽에 예, 이쪽이 많이 어둡고 가장 어둡고 그러면서 조금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은 예, 더 어두워지면 좋긴 한데요. 셀렉트 다시 해볼까요? 셀렉트를 해서 그라디언 툴로 예, 적당하게 쉬프트키 누르고 들어가면서 예, 컬러를 예, 드래그해서 잘 맞춰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색깔이 너무 안 맞으면은 에디터 들어가서 색깔을 조금씩 맞춰 가시면서요. 예,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예, 약간씩은 그림자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일단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라를 갖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를 주시면은 제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진한 색을 선택하시고, 예, 진한 색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브러시, 예, 브러시 툴로 여기 끝에 부분 있죠?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예, 크기를 갖다가 좀더 크게 해서, 끝에를, 예, 이렇게, 예, 찍어주시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예, 그림자가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진하면은 오파시티, 예, 투명도 적당하게 주면서 그림자 맞춰주시고, 근데 너무, 예, 브러쉬가 왜 이래? 예. 그러면은, 브러쉬가 좀 부드럽지 못하면은, 얘네들을 셀렉트를 하시고, 네. 예. 셀렉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부드럽게 될 거예요. 필터에서, 네.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예,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안으로 쏙 들어간 듯한 느낌에. 그 다음에요, 그 위에 것도 이제 그라를 주셔야 되는데, 위에 있는 박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 예, 보면은 밑에는 이렇게 들어간 거알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셀렉트를 하시고, 위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두운 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여기 들어가서 네, 보시게 되면은 어두운 색 그리고 네, 이쪽에 밝은 색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쭉 당겨 놓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너무 진하지 않게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색깔을 좀 밝은 색으로 바꿔 놓고. 네, 여기도 조금은 네, 밝은 색으로 더 터치를 해주시고 가운데도 조금은 더 밝게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OK 눌러주고 예, Shift 키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짧게 했을 때, 길게 했을 때 느낌들이 조금은 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얘네가 좀더 약하다 싶으면은 진하게 하셔도 되겠어요. 네, 좀더 진하게 해볼까요? 원본을. 얘네들의, 네, 원본을 선택해서 좀더 진해도 되는데, 이미지에서 어드저스먼트 안에서 커브로, 예, 어둡게 할 때는, 밝게 할 때는 위로 올리면 되고, 어둡게 할 때는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어둡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둡게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자가, 예, 질수 있을 것처럼. 예, 이렇게 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렇게 꺾어서 밑으로 들어간 듯한, 네,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예, 간담회 일정, 또는, 여기서는 간담회 일정이 됐지만, 예, 쇼핑몰 상세 페이지에서는, 얘네들을, 아이고, 레이어가 밑에 있네. 예, 제품, 이미지, 아니, 제품, 종류. 예,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품 종류가 아니라, 여기서 뭐, 제품 색상. 예,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써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중에 우리 써먹어야 되잖아요. 예, 써먹어야 되니까 얘를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예, 저장을 해주시는데 파일에서 Save As로 예, 얘를 갖다가 예, 제품 아니 예, 제목 타이틀 리본이라고 예, 저장을 PSD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예, 백그라운드 눈을 가리고 파일에서 Save As로 PNG 파일로 네, PNG 파일로도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JPG 파일에서 Save As로 JPG 파일로도 저장을 해주세요.